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크로스레프의 콘텐츠 등록하기 웨비나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포룸의 장재화고요. 오늘은 크로스레프 엠베서더로서 제가 웨비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크로스레프의 레이첼 레미와 또 바네사 페어러스트가 오늘 같이 할 텐데요. 발표는 제가 하고 그들은 그 Q&A 박스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예, 대답을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좀 잠시 당황했습니다. 예, 질문은 한국말로 해주셔도 되고요. 영어로 해주셔도 되고요. 한국말로 해주시면 그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을 해서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점은 채팅박스가 아닌 Q&A 박스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월에 그 한국어 크로스레프 라이브 이후에 한국어 웨비나는 두 번째인데요. 그 당시에 그 웨비나를 마치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좀더 심도 깊게 다루었으면 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냐 했더니 많은 분들께서 콘텐츠 리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콘텐츠 리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웨비나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참석자들 중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크로스레프 멤버이시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크로스레프 그 사이트를 통해서 예, 가입 신청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보시는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가입 신청서에는 기관명, 그리고 그 기관의 웹사이트 URL, 담당자 연락처, 그리고 회비의 카테고리, 그리고 회원 의무 조항을 읽었다는 확인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담당자 연락처인데요. 세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업무 총괄하는 사람, 그리고 청구서를 담당하는 사람, 또 메타데이터나 기술적인 면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람. 이 3인에 각각의 이메일을 적어주셔야지, 예, 직접적으로, 예, 그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첫 단추를 끼워보도록 하죠. 크로스레프에 신청서를 접수를 한다. 그러면 콘텐츠 등록 방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프리픽스나 아니면 로그인 정보나 그 각종 콘텐츠 리지스트레이션 도구에 대한 그런 링크 정보 등을 받게 되죠. 네. 화면과 같은 그런 이메일을 받으시게 됩니다. 먼저 그 회원의 프리픽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 고유, 그 프리픽스라는 것은 고유한 번호가 되는 거죠. 10점, 뭐뭐뭐뭐뭐뭐. 다섯 가지 숫자, 다섯 자리 숫자의 형식을 갖게 되는데요. 일부 저널은 지금 네 자릿수의 프리픽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네 자리로 시작을 했었는데 2012년부터 다섯 자리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네 자리인 곳도 있고 다섯 자리인 곳도 있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회원 기간에 따라서 하나의 출판물 또는 여러 개의 출판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하나의 프리픽스로 모든 콘텐츠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도서나 저널 같이 다른 형식의 콘텐츠도 역시 여러 가지 형식의 콘텐츠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출판물을 추가한다고 해도 뭐 크로스레프에 별도로 알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컨텐츠를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계정에 추가가 되는 형식입니다. 회원마다 출판 스케줄이 다 다르게 되죠. 그래서 뭐 매일 발행되는 것도 있고 주간, 월간, 연간 굉장히 다양한데요. 언제든지 편리한 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뭐 DOI 생성에 대해서는 무슨 최대 얼마냐, 최소 얼마냐, 뭐 이런 수적 제한은 또 없습니다. 그럼 DOI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DOI는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이제 노란색 이세 개의 파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빨간색은
그 DOI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DOI가 웹상에서 작동을 하도록 해주는 부분이죠. 파란색이 프리픽스인데요. 크로스레프에 가입을 하면 각 회원에게 부여하는 번호. 좀 전에 말씀드렸죠. 10점하고 5자리 숫자로 구성이 되는 프리픽스를 받게 되죠. 그 노란색 부분은 서픽스인데요. 출판기관, 즉, 그 회원이 부여를 하게 되는 아이템 고유의 번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DOI라는 거는 디지털 객체를 등록된 URL로 시켜주는 어떤 경로라고 한마디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DOI 서픽스에 대한 질문이 많거든요. 이 DOI 자체가 뭐 어떤 의미를 지녀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픽스라는 것은 일관되고 그리고 단순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일관되고 단순해야지 유지 관리가 용이할 테고요. 그리고 간결해야지 인용 시 많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테니까요. 메타데이터에서 그 아이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기 때문에 DOI 서픽스 자체가 해당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픽스를 만들 때는 알파벳 A에서 Z까지 그리고 숫자 0에서 9까지 또그 외에 뭐 하이픈이나 괄호 같은 그런 기호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원들은 ISSN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뭐 볼륨 이슈 같은 걸 넣기도 하고 아니면 제목 약어를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크로스레프 DOI 표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2017년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과거 형식은 이 마지막 줄에서 보시는 것처럼 HTTP하고 dx.doi.org 이렇게 됐었는데 이 부분이 보안 프로토콜이 강화가 돼서 HTTPS가 되고 그리고 dx가 빠지고 그냥 doi.org로 좀더 간소화된 거죠. 이게 과거에 이미 출판된 거를 소급 수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과거의 형식대로 썼더라도 그쪽으로 찾아가게는 되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된 버전을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표기를 할때또 어떤 저널에서는 이 뒷부분, 서픽스 부분만 표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DOI 해서 뒤에 부분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전체 풀 URL을 적어주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라는 것은 인터넷에 링크 버튼을 눌렀을 때 연결되는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크로스레프에 컨텐츠를 등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식별자를 갖게 되고 또 그걸 이용해서 링크를 걸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오픈 액세스라면 풀 텍스트에 바로 접근이 가능할 테고 아니라면 풀 텍스트는 아니라도 어쨌거나 랜딩 페이지에는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랜딩 페이지는 논문의 완전한 서지 정보 그리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논문의 완전한 서지 정보 그리고 URL의 기능으로서의 DOI 또 풀텍스트 접근 방법을 포함을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액세스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로그인이냐 로그인 정보 로그인이 필요한지 구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이 하나를 그냥 페이하면 되는 건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크로스레프 DOI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다른 등록기관이나 다른 형식의 식별자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키드는 사람에 대한 식별자인 거고 연구 데이터를 등록하고 싶다면 데이터 사이트 DOI가 또 있죠. 이러한 식별자들이 다양한 학술 서비스에서 연구 성과나 뭐 사람,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줌으로써 오픈 인프라 생태계에서
어떤 그런 상호 호환성을 갖게 되고 또 그런 불명확함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DOI 발급 대상을 보면 저널, 저널에 실린 논문, 아니면 도서, 또 도서의 장 따로, 또 회의 자료집이나 아니면 이 자료집에 수록된 발표 자료나 데이터 세트, 학위 논문, 보고서, 표준, 그런 프리프린트를 비롯한 온라인 콘텐츠, 피어리뷰 정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왜다 DOI를 부여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크로스레프에서 현재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어도 그런 기본 메타데이터만 등록을, 기본 메타데이터만 가지고도 DOI 발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계속 그런 새로운 형식의 그 자료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생성에 따라서 새로운 형식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콘텐츠 등록 시에 이런 기본 메타데이터를 보내게 되는데요. 저자명이나 저자의 원시지 정보나 소속 기관, 논문 제목, ISSN, ISBN, 뭐 페이지 범위, 권고, 출판일, 그런 DOI와 같은 그런 식별자, 이렇게 등록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설명하는 어떤 데이터도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출판물을 다루기 때문에 기본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정확한 메타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보내줄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메타데이터가 많을수록 해당 콘텐츠가 더 많이 자주 검색되고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것 외에도 비서지 데이터도 수집을 하는데요. 참고 문헌 목록이나 연구 지원 정보, 라이선스 정보, 임상 시험 정보, 정정 기사, 철회 기사, 크로스막을 통한 업데이트 정보나 배치 형식의 초록, 아이템들 간의 그 릴레이션십 정보, 이런 것들, 더 많은 메타데이터로 계속 이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콘텐츠 등록 방법을 보면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OJS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경우에는 OJS 크로스레프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웹 데포지폼이 있고 또 메타데이터 매니저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XML을 직접 제작을 해서 업로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각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XML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방법인데요. 크로스레프 시스템에 들어오는 메타데이터는 궁극적으로 XML 포맷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크로스레프에서는 기탁을 위해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키마라는 것은 일종의 규칙인데 어떤 것들이 어떤 포맷으로 정의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규칙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크로스레프 스키마는 다소 엄격하지만 이제 포괄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회원 중에서는 그 스키마를 사용해서 직접 XML을 제작해서 이제 기탁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스폰서링 오가니제이션이 대행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스키마들은 오늘은 다 하나하나 살펴볼 시간은 없을 것 같지만 이 다큐먼트가 다 크로스레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한번 그 크로스레프 XML이 어떻게 생겼는지 슬쩍 보고 지나갈게요. 일단 그 콘텐츠 등록을 위해서 기본 XML은 메타데이터하고 식별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엘리멘트들이 정의된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크로스레프에 보내는 모든 XML 파일에는 그 헤드 섹션에 회원 그 고유의 정보가 있거든요. 특히 뭐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다 이러면 이게 기탁한 파일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알려줄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저널 데이터, 저널 아티클을 기탁한다라고 할 때, 먼저 저널명이나 ISSN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저널 메타데이터, 여기 퍼블리케이션 데이트나 아니면 볼륨 이슈 정보 같은 것들, 그런 게 보이고 있죠.
그 다음 이제 아티클로 상세히 넘어가서요. 그 아티클 타이틀이 위에 보이고요. 그리고 오서 네임도 보이고, 그 아래 퍼블리케이션 데이트도 들어가고요. 그 외에 페이지, 이제 좀더 상세 정보, 그리고 식별자 같은 네, 그런 기본 메타데이터가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해진 스키마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서 업로드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 타입에 따라서 요구하는 메타데이터는 다 다르지만, 제목이나 저자, 발행일과 같은 그런 기본 정보는 모든 타입에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웹 데파짓 폼을 통해서 등록하는 경우인데요. 모든 멤버들이 XML을 다 직접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또 보시는 것처럼 다 항목들이 이렇게 필드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데이터 항목을 필드마다 하나하나 입력하는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입력 후에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은 XML이 자동 생성이 되는 거죠. 현재 이 위쪽에 보이면 Select Data Type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널이냐, 책이냐, 컨퍼런스 프로시딩이냐, 보고서냐, 뭐 학위 논문이냐, 뭐 이런 것들 이거를 선택을 하면 그거에 맞는 이 여기 항목들이 뿌려지게 되고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그 데이터 타입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지만, 예, 그래도 XML을 몰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 타입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는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예, 편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OJS 플랫폼을 이용하는 저널들에 해당하는 그런 콘텐츠 등록 방법인데요. OJS하고 크로스랩프가 협업으로 콘텐츠 등록 플러그인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OJS 플러그인 세팅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름, 예, 담당자 이름하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인데, 이거는 크로스랩프에 가입을 했을 때, 예, 받으셨던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로그인 정보를 모르신다 그러면은 예, 그 크로스레프로 메일을 하시면 문의를 하시면 바로 알려드리고요. 자, 대기열을 한번 볼게요. 일단 콘텐츠 등록을 위해서 파일을 업로드했다 그러면 모든 데이터는 같은 서브미션 대기열에 들어가게 되고요. 대부분은 수분 안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나 대기하는 데이터가 많을 때는 좀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럴 때 뭔가 진행이 좀 덜이다 할 때는 이 큐에서 나의 스팟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링크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그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메타데이터 서브밋 후에 성공적으로 디파짓되었는지 아닌지 실패했는지는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업무에 대한 이메일 담당자의 그 정확한 이메일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성공했다, 디파짓이 성공했다 그러면 콘텐츠가 연구 식별자와 크로스레프 메타데이터 레코드를 가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DOI를 디스플레이하고 콘텐츠를 링크하면 되는 거고요. 실패했다라고 하면 이제 콘텐츠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주로 이메일에서 어떤 에러가 있다고 에러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기술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예, 수정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그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데이터 매니저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한데요. 이 아래 보이는 이 URL로 메타데이터 매니저 URL로 가시면 예, 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웹 데파짓 폼이나 아니면 어드민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가 있는데요. 이 가이드는 예, 아래에 나와 있는 Help Metadata Manager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메타데이터 매니저를 통해서는 안타깝게도 저널 아티클만 기탁이 가능합니다. 다른 컨텐츠 타입은 이제 앞으로 추가될 예정인데요. 이거는 웹 데파짓 폼보다는 그래도 좀더 간단하고 유연한 방법으로 메타데이터를 등록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이제 계속 확장해 나가려고는 하고요.
보고 지금 데이터 항목들을 이제 쭉 보시면 딱 봐도 좀 심플해 보이죠? 타이틀, DOI, 그리고 데이, 페이지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부분만 필아웃해서 바로 서브미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메타데이터 매니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널 레벨의 정보를 한번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면 매 아이템 등록 시마다 반복해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입력을 해두면 아티클에 대한 정보만 입력을 하면 되죠. 그리고 서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른 메타데이터, 펀딩이니 라이센스니 레퍼런스니 뭐 크로스막 관련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입력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복수의 이슈를 한꺼번에 등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당연히 논문 한 편씩도 가능하고요. 이 논문 등록을 위해서 서브밋을 하면 그 모든 데이터가 뭐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 문헌이니 연구비 지원 정보니 크로스막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한 번에 등록이 되고요. 또 실시간으로 데이터 지식 가능하고 그 말은 서브밋 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과거 디파짓한 히스토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기탁한 메타데이터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각 시스템별로 다르겠죠. 그래서 OJS 시스템에 기탁을 했을 경우에는 이 레코드를 업데이트하고 다시 기탁을 하면 됩니다. 또웹 데파지 폼 같은 경우에도 다시 기탁을 하면 되는 거고요. 메타데이터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시 기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이 메타데이터 매니저를 통해서 필요한 레코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 블로그 포스트, 지금 약간 시간이 좀 부족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 크로스레프 블로그 포스트에 가면, 이 메타데이터를 통한 메타데이터 수정 추가에 대한 스텝 바이 스텝의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것만 따라해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XML 그 업로드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메타데이터를 다시 제출하게 되면 구 레코드를 새로운 정보로 덧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XML 같은 경우에는 URL만 수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다할 필요 없이 그 CSV 파일을 서포트팀에 보내면 바로 해주게 됩니다. 그 메타데이터 업데이트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언제든지 최신의 정보로 유지할 수 있고요. 어쨌거나 어떻게 디파짓을 하건 간에 중요한 거는 메타데이터는 정확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최신 정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서비스에 관한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크로스레프 에듀케이션 그 사이트에 가시면 각종 다큐멘터들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그쪽에서도 보실 수 있고 이메일을 보내실 수도 있고요. 커뮤니티 포럼에는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거나 뭔가 의논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디스커션 토픽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보실 수도 있고요. 특히 커뮤니티 포럼에는 한국어로 그냥 올려놓으셔도 그거를 제가 번역을 해서 다시 영어로 하고 같은 사람들이 다 공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언어 장벽에 대해서 고민 없이 바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sk Me Anything 웨비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웨비나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크로스레프 스텝이 같이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든지 궁금한 거, 어떤 토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모든 거를 다 물어볼 수 있는 웨비나가 자주 열리고 또 이때까지 열렸던 웨비나들은 다그 온라인에 그 크로스레프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초과되었는데요. 궁금한 점은 다 Q&A 박스에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답을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화면이 보이질 않아서. 자, 그러면 이렇게 다 해결이 됐을까요? 일단 Q&A 박스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이런 답변된 질문도 없다는 거는 질문이 없었다는 말인가요? 네, 여러분, 제가 너무 잘한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께서 모든 걸다 알고 계신 건가요? 그럼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또 필요한 것은, 예, 또 필요한 것은, 뭐, 그, 말씀드렸던, 예, 이메일로도 보내주셔도 되고, 예, 끝내려고 하니 너무 서운해서 더듬나 봅니다. 예, 언제든 컨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 채팅창에 보면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메일을 달라고, 예, 나와 있죠. 예, 이메일 support@crossref.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Jay, could you please answer a question for me? The question is, can they receive today's presentation by email? And please can you say that I will send the presentation slides and the recording to everyone who registered? Do you want me to type? No, if you could just say that out loud, that would be great. Okay. 네, 오늘 강의 내용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고, 그 외에 크로스레프 웹이나 웹사이트에 웨비나 섹션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레코딩한 거를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곧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영환님께서 이메일 남겨주셨는데요. 예, 그 이메일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No problem. Okay, and I think that's all we have for questions. So I think we can end the webinar here. Mm-hmm. So thank you very much, Jay. Thank you. And thank you for everyone for attending. Gamsahabnida. yeah. 저 혼자 웨비나를 마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예. 접속해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공식적으로 웨비나를 꽝꽝꽝 마치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많이 감사드립니다.